네, 오늘 기대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입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셨을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한 분은 2차전지 소재 부각이 되고 있고 저평가 해소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반도체 본딩 와이어 1위 업체라면서 더 간다 쪽에 한 표를 들었는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은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랜만에 뵙네요. 네. 호수 앵커 휴가신가 보죠? 휴가 가셨습니다. 네. 자, 이틀간 대신하게 됐고, 낮에 그죠, 항상 뵙다가. 네. 새벽에 보니까 색다른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MK전자, 어제 사실 상한가에 도전을 좀 하는가 했더니, 상한가까지는 못 가고, 그래도 종가 20% 급등 마감을 했는데,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의견부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더 갈 거라 보시나요? 네, 일단 아침 분위기 좋으시네요. 네, 네. 옥수 앵커님 자주 휴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예. 네. 근데 안 보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MK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받았던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 SDI의 전략 변화와 함께 이어졌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까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기존에는 중국의 BTR이라고 하는 대형 소재 업체죠. 이쪽으로부터 납품을 받았었는데, 근데 올해 2세대부터는 실리콘을 함량을 더 늘려서 한 7%까지 늘리면서 변화를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산화 규소 관련된 쪽 말고 이제 탄화 규소계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했던 회사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솔 케미칼이 탈락되는 분위기였고요. 그와 함께 이제 동진 세미캠, 그리고 또 이 MK전자, 이 두 회사가 부각을 받는 분위기인데, 뭐 시장 반응은 거의 MK전자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니까 MK전자 어떤 지금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싸지 않은 효과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의 강세 흐름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이 어떤 동진 세미캠과 또 경합을 벌이겠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MK전자가 이 부분을 준비해왔고 개발해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 SDI에 납품될 가능성이 더 높겠다는 점을 쳐주면서 움직인다는 흐름을 봤을 때, 아마 추가적으로 이 좀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력들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또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쪽에서는 한 번쯤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여전히 뭐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많이 급등했으니까요.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뭐 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임순재 대표님도 더 간다라는 쪽에 그죠 의견을 네, 제시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일단 뭐 그 MK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저께 이제 오른 거는 2차 전지 관련된 뭐 음극 관련돼서 이제 오르긴 했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MK 전자가 하는 게 이제 반도체 본딩 와이어를 제작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딩 와이어 관련돼서 뭐 세계 글로벌 1위다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기술력이 이제 상당히 지금 추측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뭐 관련돼서 좀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연결 기준으로는 뭐 한 2,200억 연결 기준으로는 한 매출이 한 2,200억 정도 되고요. 그 단일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1,350억.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도 한 43억. 그 비교적 좋은 그런 이제 1분기 성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된 뭐 이슈가 뭐 계속 있습니다. 뭐 생산 관련돼서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뭐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출 증가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주 소재가 금이나 구리 같은 이제 원자재입니다. 근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딩 와이어를 그 이제 납품을 할 때 그 납품 업체의 원자재 연동 가격으로 이제 지금 납품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관련된 가격 본딩 와이어 가격도 같이 올려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게 그 회사 실적에는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반도체 가 좋아지면 뭐 경기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아마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매출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저께 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마 좀 강할 것 같은데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임순재 대표님도 더 갈 수 있다, MK전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요즘 시장에서 한동안 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그죠? 어제 뭐 최근에 다시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 2차 전지 소재주 쪽은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대표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더 올라갈 수 여력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원체 커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좀 급등했었던 측면은 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간 조금 더 늘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대표님도 그 이후로 조금 더 갈 거라 보시나요? 이제 한번 사이클은 또 끝났다고 보시나요? 이제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끝났으면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기에는 아직 남아 있는 또 여러 가지 성장성이 더 크고 그 중에 삼성 SDI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를 주축으로 해서 나오는 확장성은 더 제가 보기엔 아직 확정 덜 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변화는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이제 미국 본토 진출 관련해서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점 고려했을 때 2차 전지는 여전히 갈 길이 더 남아 있다라는 또 공통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